먹어 먹어 hey. 먹어 먹어 hey. 라라라라라 아 바쁜데 배는 고프고 뭘 먹지? 패스트푸드의 양대 산맥 라면과 햄버거 세계의 대결이 펼쳐진다. 시간절약 책임지는 맛있는 녀석들 그 대결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대결 음식 버거 만나러 조천으로 달려갔습니다. 푸짐한 양과 최고의 맛 정성으로 탄생한 버거를 드디어 만났는데요. 패스트푸드의 절대 강자를 가린다. 야, 패스트푸드의 대표주자 햄버거와 핫도그를 먹으러 조천으로 왔어요. 먹방 차선생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서 탄산. 아이고 이거 치워내. 아유 이 기름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햄버거 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패티. 이 기름 자글자글자글 흐르는 거 보세요. 이 패티가 기계로 이렇게 다 이 으깨져서 나온 그게 아니고 칼로 딱 다져서 만들어진 그런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숯불에다가. 야, 보기만 해도 패티를 숯불로 굽는 것이 포인트. 시간과 노동력을 더 드리는 만큼 맛도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햄버거를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건 기분 좋은 숯불 향. 아, 이건 고깃집인데 햄버거집이 아니고? 그리고 고기에 씹히는 질감. 야,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요? The mirror's image tells me it's... 말을 안 하네. 어휴, 콜라 오래간만에 먹겠네요. 전 세계의 다이어터 여러분, 이런 맛 아시죠? 이렇게 진하고 기쁜 햄버거의 맛을 느끼고 이렇게 달달한 탄산의 맛 아시죠? 모든 다이어터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일단 이 고기 자체가 일일이 다 칼질로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이 육질도 굉장히 탄탄 하고 씹는 맛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숯불로 일일이 다 구워 불향 굉장히 향도 좋고 요즘에 이런 수제버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수제버거 흔치 않죠. 이번엔 핫도그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이 핫도그가 보통 핫도그가 아니라는 거. 여기 지금 위에 뿌려진 게 뭐죠, 이거? 땡초! 땡초 핫도그입니다! 나오자마자 식욕을 굉장히 잠가다. 와, 매울 것 같은데? 이게 매운맛 좋아하시는 건데? 와, 입술이 불에 타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인상적으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 아랫입술은 달달한데 지금 윗입술만 지금 얼얼해. 아 지금 눈물 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안에 있는 이 고기도 숯불 향이 지금 그대로 은은하게 나면서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먹을 것 같은데요? 매운 게 계속 땡기는 거 아시죠? 매운데 맛있어. 맛있으면서 매워. 그래서 계속 땡겨. 그런 게 맛있는 음식이야. 땡초 핫도그. 맛의 핵심! 숯불로 맛을 낸 유일무이 생 소세지! 버거의 라이벌! 라면을 맛보러 효선에 당도했습니다. 라면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패스트푸드 두 번째 강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패스트푸드 하면 바로 라면. 라면, 라면이죠. 근데 여기는 강원도에 굉장히 유명한 황태머리를 꼬아서 만든 그 육수를 이용한 그 라면입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만남. 강원도 인제 용대리 황태를 사용해 푹 끓여 육수를 만들고 거기에 비법 소스까지 넣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는데요. 해산물도 싱싱함은 기본, 푸짐하게 넣어 해물라면의 진미를 선사합니다. 오케이. 싹 해서 세로로 찢어야 돼, 세로로. 양은 냄비에 먹는 게 국물이 맛있다. 구수하고 뭔가 깔끔한 그런 향이 좀 납니다. 어? 해물이 굉장히 많은 거. 문어와 새우 등 각종 해산물과 라면의 만남. 뭐 상상만으로도 게임 끝. 형부가 고생했다. 한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별미 해물파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이거 정말 맛있다. 라면집에 파전이 있어요. 파전. 근데 파전이 좀 독특합니다. 당근, 고구마, 뭐 대파 이렇게 깔려져 있고 밀가루 이런 전분이 얼마 없어. 전분이 거의 없는, 밀가루가 거의 없는. 피디님 편집 환상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제주도의 쪽파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이 주산지에 있는 이 쪽파를 이용한 파전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바삭바삭바삭바삭해. 전분을 조금만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눅눅함이 없어. 파의 파향을 그대로 살리고 위에 해물 맛을 살려서 그런지 말해도 너무 느낌 좋아요. 라면과 해물 파전을 같이 먹는다. 저도 이제까지 40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 요거 봐라. 달달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라면에 기름지고 바삭바삭한 해물파전이 딱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맛있네. 이상하게 조화로워. 맛의 핵심 황태육수로 맛을 낸 깔끔한 해물라면. 패스트푸드의 맛있는 반격. 양도 맛도 대만족시킨 오늘의 주인공들. 여러분의 선택은